난 그 너무 많이 먹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 남들에게 돼지란 소리나 들어가면서 살 것인가? 이제 나에게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바로 나와요. 푸르른과 함께 말이죠. 숨쉬기만 해도 살이 찌는 앙크에게 군의 손길을 내민 광고주님. 과연 나와요. 푸르른과 함께한 앙크는 어땠을지 한번 확인해보자. 도로 원점이네, 씨. 아이고, 따로 운동 시간 내기는 어렵고 그냥 입중계 끝나고 한번 나왔어요. 그냥 영등포 쪽에서 당산 그리고 이제 한강공원 이렇게 해서 양화대교까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휙 내려오는 그런 코스로. 약간 달달한 포도맛에 약간 풀냄새가 있는데 뭐 거북한 정도는 아니고. 솔직히 간편한 건 인정. 끝.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들어가서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 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전자피가 들어갔고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가르시니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가르시니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와 대변 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특히 연세생활건강,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연세생활건강에서 정말 엄선된 재료들과 함께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요. 건강하고 효과 빠르게 이렇게 다이어트와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차전자피를 제가 그냥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먹었을 때는 풀냄새가 너무 심해서 먹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것보다는 이 블루베리 맛 비슷하게 달콤한 맛이 나면서 풀냄새를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먹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고요. 꺼리낌도 전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해보면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다이어트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 다이어트 때도 그랬지만 적절한 운동 그리고 식이요법 이것들이 병행돼야만이 다이어트가 정말 잘 될 수 있는데 사실 최근 2주 동안은 대외적인 활동이 많으면서 식이요법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이 방송이 끝나면 좀 걷고 운동하는 정도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기는커녕 오히려 빠졌고 게다가 장운동이나 이런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인이 앓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개인적으로 2주 동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구매할 거냐고 얘기를 하면 저는 구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2주 동안 써보니까 확실히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먹었을 때 뭐 더부룩하다든가 정말 너무 써가지고 못 먹겠다든가 아니면 너무 먹기가 불편해가지고 오늘은 거르자 내일은 거르자 이런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체험해본 입장에서는 다시 구매하라면 다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극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좀 빼긴 빼야 됩니다. 이거 보면 빼긴 빼야 돼서 제가 최근에 정말 살이 많이 쪘거든요. 새해에는 좀 더 날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이 연세생활건강에서 만든 나와요 프로그램과 함께 저도 다이어트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